그래서 오늘만 한번 좀 설명을 할 건데, 그래도 저널 클럽이라는 게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 좀더 모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한번 이걸 좀 설명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저널 클럽을 하면 좋은가? 이게 꼭뭐 제가 지금 진행하는 저희 수의학 저널 클럽이 아니더라도, 뭐왜 저희가 애초에 이 모임을 만들게 됐고, 왜그 필요성을 느꼈는지, 다들 저널 클럽을 뭐 해외나 이런 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필요한지를 한번 좀 오늘 기회를 삼아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저널 클럽이라 그러면 사실 뭐 모든 대학원에 들어가면 어떤 랩이든 간에 하는 게 저널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학부생 때 생각했던 저널 클럽은 그냥 논문 읽는 거 아닌가?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뭐 인트로덕션, 머테리얼, 메소드, 리절트, 디스커션 이런 거 하나씩 그냥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마지막에 교수님이 커멘트를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듣는 게 저널 클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보통 뭐 뉴스 기사도 나죠. 뭐 무슨 어디 어디 영국의 무슨 저널에서 어떤 보고가 나왔는데 이런 게 있다더라 하는데, 꼭 그게 뭐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것처럼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사실 저널 클럽이라 그러면 뭐 뭔가 과학적인 논문이니까 뭔가 과학적으로 확실한 새로운 정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그래서 실제 저널 클럽은 뭐냐? 정확한 정의는 사실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디스커션을 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적인 저널에 대해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그 컨셉을 가지고 그 맥락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게 사실 제대로 된 저널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피어리뷰 저널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아티클을 고르죠.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면 요즘에 뭐 해적 저널 같이 좀 특이한 저널들에 대한 이슈도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검증된 저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뭐 논문을 실는 저널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만든 애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뢰도가 있는 저널에서 꼽은 과학적인 이제 각 방식으로 쓰여진 논문을 근거 중심 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토론을 하는 게 저널 클럽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았으면 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근거 중심 의학이라는 거는 제가 작년인가 조금 얘기를 한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 다섯 가지 단계에 맞게 이제 어떤 사고를 하는 그 방식의 이제 현대 의학의 그런 패러다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임상적으로 답변이 가능한 질문을 생성을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근거, 그 대답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를 찾고, 그 근거가 정말 어떤 게 의미가 있고 뭐 정말 믿을 만한지 그런 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걸 이제 실제 우리가 몇 가지 선별을 해서 임상 환경에 가져와 적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겠죠. 사실은 전문의라고 하는, 뭐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제가 본 북미의 이제 외과든 어떤 다른 과든 간에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전제는 이 머릿속에 이 과정들을 통해서 임상을 하는 전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이제 어베일러블 한가. 그러니까 근거가 사실 다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궁금한 것도 사실 근거가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되게 큰 이슈가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저널 클럽 하는 거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이제 이게 믿을 만한 근거인가? 이게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던 근거의 수준이라는 개념이 이제 기본적인 전제예요. 이것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께서 이제, 아, 내 생각은 이렇다, 내 경험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되고 중요한 정보겠지만, 어쨌건 근거의학 중심에서는 사실 가장 낮은 단계의 근거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오피니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모아서 한 10마리 정도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게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숫자를 모으는 방식, 군을 어떻게 형성을 하는가, 컨트롤을 두는가, 이런 것들을 함에 따라서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점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뒤에서 이제 이번에 볼그 뱃서저리의 첫 번째 호에서 이제 논문들 하나하나를 간략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제가 이런 이런 스터디입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근거 중심 의학에서 근거 수준을
이제 그 방법론을 처음에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항상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적용이 가능한 근거인가도 좀 별개예요. 사실은 리서치 논문도 많이 있고, 실제 임상에 적용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면서 임상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널 클럽을 그러면 보통은 뭐 대학원생들이나 뭐 외과대학원 뭐 이런 임상대학원 간 분들 또는 미국의 뭐 레지던트나 인턴들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사실 뭐 실제로 대부분의 저널 클럽은 임상 분야에서는 그 사람들이 하긴 하죠.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북미 같은 경우는 뭐 로테이팅 인턴이나 스페셜티 인턴십에서 항상 저널 클럽을 모든 과를 다갈수 있게 되고, 그 과를 이제 찾게 되면서 뭐 특히나 이제 레지던트 지망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를 좀 뽑아달라라고 이제 능력을 어필하는 시간으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임상적인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려면 논문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나는 이렇게 해봤는데 내 생각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좀 멍청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내가 논문을 뭘 봤는데 내 생각은 거기서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CBS 북미의 이제 외과 전문의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클레어 선생님이나 뭐 다른 선생님들 결국 보게 되겠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5년 최근 저널들 저기 보면 리딩 리스트에 이제 저 저널들을 5개년 치는 그래도 좀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시험 범위예요. 책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책 플러스 저널이니까 엄청 방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도 뭐 한국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사실 다 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이제 뭐 임상대학원을 가면 뭐 석사든 박사든 간에 교실마다 좀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제 대학원이라는 그 형태에 녹아서 저희가 저널 클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저널을 보기도 하고 저널 클럽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논문을 쓰기 위한 랩미팅 과정에서도 조건 임상이랑 초점이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건 논문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널 클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병원 전체적으로도 과별로 모아서 제가 있던 학교에서도 외과 전체 모여서 하는 걸 매주 금요일마다 했었고, 각 과마다 케이스 발표하면서 관련된 논문들을 이제 보고를 하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얼마나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디스커션을 했느냐는 뭐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도 저널 클럽을 많이 하긴 하죠. 하지만 이제 요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발표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모든 임상 수의사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널 클럽을 하는 대부분에 해당되는 방금 말씀드린 뭐 한국이든 북미든 이런 전문의에 준한 또는 전공자들이 이걸 하는 목적 또는 또 장점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에비던스라고 하는 거를 비판적으로 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뭐 레지던트 과정에서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인데, 일단은 그 에비던스가 뭔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정답을 내기, 본인이 만드는 어떤 의견이나 정답을 찾아가기 위한 이런 어떤 정보들의 조각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사고해서 내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 실제로 미국의 뭐 유명하다는 교수님들도 조금씩 생각이 많이 다르신데, 결국 그분들의 차이는 뭐 경험도 있겠지만, 같은 에비던스를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거든요. 어쨌건 그두 분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뭐 내가 옳느니 네가 옳느니 할때 보통 대화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식이 뭐 내가 본 있던 어떤 에비던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나는 너랑 생각이 달라라고 하면 상대방도 아 그렇긴 하지만 나는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떼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할수 있고 어떻게 해석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좀 좋아하는데 이 에비던스 베이스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 사이에 토론을 하는 어떤 언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우고 갈고 닦는 방식이 저널 클럽이 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른쪽에 제가 기억이 남는데 정형외과에서 나름 유명하신 분들 다 나와서 스위스 다보스에서 AO라고 하는 정형외과 모임에 토론이 하나 있었는데 저기서 이제 컨트러버셜한 토픽들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걸 봤어요. 이두 분이 나름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막 토론을 하는데 계속 레퍼런스를 막 울프세요. 막 진짜 오래된 레퍼런스부터 최근 것까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또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TPLO에 직을 써야 되느냐 아니니
또는 뭐 무릎을 열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레퍼런스가 정확하게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론도 사실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서치가 좀더 성향이 강한 임상적인 환경에서 뭔가 쓰여지지 않은 보고들도 사실 대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어쨌건 임상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클리니컬한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어쨌건 리서치에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 내 앞에 놓여진 뭐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써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리서치를 뭔가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임상적인 데이터를 아예 못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디자인 자체가 안될 수도 있고요. 또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런 게 활용이 될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거는 마지막이죠. SUV가 처음 나오고 요가 스탠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사실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어쨌건 본인의 역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좀더 이런 쪽으로 이제 한국 로컬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더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그래서 최신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새로운 프로시저라든지 또는 TPL로는 옛날에는 대형견만 하는 거야라고 했지만 소형견들도 하기 시작을 했고 에비던스도 쌓이고 있고 그 결과가 어쨌건 TPL로 소형견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인디케이션이 넓어지는 것도 뭔가 리서치,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그래도 근거가 있는 걸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최신 정보들을 알매에 따라서 내가 이런 어떤 내가 할수 있는 것 또는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을 더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그래 전공이나 전문의들만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뭐 일반 진료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가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매일마다 어떤 임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원칙들을 모르시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학교에서 다 배우시고 뭐 친구든가는 친구나 뭐 주변의 선생님들 중에 전공하시거나 이런 원칙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원칙을 얘기하면 뭔진 알아요. 근데 저거 꼭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왜 에비던스 기준에서 정말 그 프린시퍼를 지키는 게 중요한지를 사실 이해를 하면 그걸 좀더 따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보호자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슬개골 수술 뭐 증상 없는데 이기 수술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물론 있고 보호자가 그거 들으면 그렇겠거니 하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아, 내가 이걸 정말 알고 있지 않은데 마음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했었죠. 저희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임상 증상이 없는 이기인 환자들이 실제로 지켜봤을 때 수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결과적으로는 반반 정도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었다고 했었죠. 저게 뭐 대단한 높은 근거 수준을 가진 자료는 아니지만 저는 보호자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줘요. 뭐 경험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이제 의견으로 그렇게 얘기는 할수 있지만 사실 뭐 근거가 정확하진 않고 그리고 우리가 그나마 있는 근거 하나가 저 논문인데 반반이더라. 그래서 보호자분이 고민 한번 해보시라라고 하는 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모르고 그냥 대충 말하거나 아,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것보다는 어쨌건 이런 공부를 통해서 대답을 할수 있는 게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임상이 생각보다 정답이 없는 게 많기 때문에 또는 책이나 이런 데에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복잡한 케이스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는 것들도 사실 여러 가지 에비던스들 하나하나가 아이디어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의들을 제가 같이 진료를 보면서 느낀 그분들의 내공은 뭐 기본기랑 그다음에 오랜 이제 확립된 교육 프로그램에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잘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임상 일반적인 임상가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널 클럽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병원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마다 뭔가 좀 의견이 다른 그런 프랙티스들이 있어요. 사실 그랬을 때 뭔가 합의를 해서 뭔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아니, 옆에 있는 같은 병원의 옆에 선생님은 중성화 지금 하면 된다는데 왜 선생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라는 얘기를 정말 생각보다 동네 병원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병원 안에서 그럼 기준 어떻게 잡을 건가? 그랬을 때 에비던스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뭐 정형수술할 때 아이오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있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말 에비던스가 있는가? 그런 대화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뭐 PSS 예전에 리뷰할 때 얘기했겠지만 이제 요거는 뭐 거의 이제 정리가 됐죠. 예방적인 목적으로 약을 주는 게 정말 필요한가, 비용을 정당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도 근거가 이제 계속 쌓이는 게별 효과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못했던 걸 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것도 있겠지만 좀더 잘하는 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저널 클럽을 통해서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을 안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위에 있는 거는 약간 좀 욕심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이제 교과서를 보는 것도 물론 쉬운 게 아니겠지만 교과서만 잘 본다고 해도 생각보다 교과서가 나오는 주기가 너무 이제 간격이 길어요.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분명히 저널 클럽이 그 간격을 메울 필요성을 이제 채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이건 이제 의학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평생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저도 이제 과연 얼마나 이 텐션을 가지고 평생 임상을 할수 있을까 사실 저도 좀 걱정이거든요. 얼마나 내가 최신 정보를 계속 습득을 할수 있을까라는 게 걱정인데 나름대로 다들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인 에팅저 내과 책이 정말 잘 팔려서 그래도 자주 개정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7판과 8판의 간격이 7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9판은 2023년에 나온다고 하니까 6년이죠.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외과 책 같은 경우도 6년 만에 나왔고. 그럼 이 사이에 나오는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물론 학회에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매년 뭐 외과학회 북미에서 하겠지만 거기서 사실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정도만이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 돈을 들여서 해외에 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닐 거고 한국에서 학회 물론 이제 훌륭한 학회 뭐 발표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 커버할 수가 없겠죠. 필요할 때그 정보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어요. 학회는 학교 때 듣고 끝나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겠죠. 그때그때 찾아봐야 될 수도 있는데 학회는 약간 그런 부분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저널을 그때그때 읽어보면 되지 않냐? 뭐 제일 이상적이죠. 사실 근데 저도 외과 저널 하나 다 읽기가 힘들어요. 1년에 베서제르 같은 경우는 이슈가 8개 나오고 이슈별로 거의 열몇 개의 페이퍼가 나오는데 어떻게 다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한계가 좀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취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일단 지금은 이걸 다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가급적 리뷰 아티클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저널 클럽도 그 노력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쨌건 저랑 뭐 수련한 수준이 비슷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저랑 관심사나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비슷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어쨌건 지금 저널 클럽이 약간 큐레이팅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사람 저널은 외과 저널만 해도 진짜 뭐 수백 배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뭐 그냥 내과도 내분비만 해도 저널이 진짜 수십 개가 있거든요. 수의분야는 그렇지 않지만 실제로 메디슨에서는 자기 분야 그렇게 국소화된 자기 분야 하나에서도 팔로우업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널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최대한 좀 이런 걸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저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저널 워치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서머리를 제공을 하거든요. 수의에도 이게 비슷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한국어는 없죠. 그리고 음성으로 된건 없습니다. 영어를 매번 읽으셔야 돼요. 사실 그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거를 한국어로 그리고 영상으로 약간 요약을 해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저랑 비슷한 연차인 선생님들, 외과 선생님들이 그래도 좀 한국의 맥락에서 관심 있을 만한 걸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널 클럽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저널 클럽 포맷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전통적인 방식 모여가지고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처럼 버추얼 저널 클럽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그 영상 전문의 같은 경우는 제가 방문했던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다 같이 쓰랄 선생님이 이제 진행을 하는 그게 아마 아이덱스인가 엔텍인가 연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저널 클럽을 하시더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서 뭐 다양한 학교들이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온콜로지 관련해서 이제 병리학자랑 서전이랑 온콜로지스트들이 모여서 다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저널 클럽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뭐 저런 것도 우리가 하면 참 좋겠죠.
하는 방식은 지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했던 방식은 이제 당장 환자를 보고 나서 그 케이스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하면서 관련된 논문을 발표를 하는 방식도 있고요. 요건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있었던 인턴십 하던 학교에 이제 레지던트들은 모든 논문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들이 했던 방식이 요 방식이에요. 저널 몇 개를 골라서 그중에 최신 이제 논문들 중에 토픽이 조금 맞는 것들, 외과 주제인 것들을 모아서 요약해서 발표하고 그다음 토론을 하는 시간을 짧게 짧게 가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방식들 중에 버추얼 저널 클럽에 해당이 될 거고, 지금 당장은 일단 외과 사람들 모여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 베이스가 아니고 그냥 최신 논문들을 모아서 요약해서 얘기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의학 저널 클럽의 서저리 저널 클럽은 일단은 2022년에 모든 이슈를 보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2주마다 일단 최소한 저는 요거 하나는 남기려고 해요. 다른 거는 아마 제가 특정 시한이 지나면 안할것 같긴 한데 요거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방식은 오늘 진행하는 방식처럼 이슈를 한번 싹 훑어보고요. 각각의 논문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볼 거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조금 제가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전처럼의 인뎁스 리뷰 정도는 아니어도 조금 더 정보를 넣어서 그리고 토론을 할 거고요. 구글 미트로 라이브 지금처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에 녹화본을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